자, 내일은 스타킹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졸탄의 한현민 씨 자리해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현민입니다. 네,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많이 더워져가지고 오늘 네. 굉장히 산뜻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네, 예. 저 자녀분들 옷 뺏어고 아니요, 아니에요. 약간 이런 예. 예. 이거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을 잘 소화하잖아요. 예. 예. 이런 디자인으로 한번 오늘 또. 아, 소화가 되는 건가요? 소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한 것 같은데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아, 저 그 광고 보면서. 예. 이거 한현민 씨 톤인데. 아, 그러니까요. 약간, 아, 까불고 뭐. 스타킹 보시면 예.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휴가 계획 좀 세우고 계세요? 아, 아직은 못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 졸탄쇼도 이제 여름방학에는 좀 막 공연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날짜 한번 잡아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은 예. 휴가가 없습니다. 주식은 휴가가 없죠. 주식 시장은 계속 돌아갑니다. 네. 과연 썸머 랠리가 시작이 될지 한번 주의 깊게 다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매주 목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뉴페이스입니다. 김지원 대표님, 그리고 알파 프로의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킹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예, 룰이 좀 바뀌었습니다. 룰이 바뀌었습니까? 원래 저희가 전문가분들이 두 종목씩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예, 두 종목씩 갖고. 근데 저희가 그래서 아, 됐다 이제 두 종목 가져오지 마라. 어. 그거 시간 낭비다. 한 종목에 우와, 집중해라. 너무 좋다. 예, 한 종목에 집중해 주세요. 선택과 집중에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가져와라. 제대로 가져와라. 이렇게 좀 말씀. 이거는 이제 완전 빼도박도 못하게 됐네요. 아유, 빼박입니다. 예. 예, 못 뺍니다. 이거. 못 빼죠 이거는. 예, 그래서 한 종목을 제대로 가져와서 그 종목을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황현희 씨랑 졸탄이 하루에 네. 이제 한 종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일 시초가로 편입되고. 맞습니다. 장중 최고 수익 대결을 한 종목씩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예. 1등을 하면 스타킹이 당연히 되겠고. 네. 예, 뭐 1등을 못하면 벌칙을 받게 되는 벌칙. 그런 스타킹의 예. 게임 룰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난번에 아주 또 세 달 연속 예. 이재영 씨가 예. 말 못할 네. 수치를 경험하고 예. 예, 예. 예, 그런 또 무게를 또 견뎌내야 예. 또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좀 제발 좀 견뎌냈으면 좋겠네요. 견뎌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영이요. 자, 그러면 지난 6월에 저희가 성적표를 한번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탑6 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엄청났죠. 6, 2, 5, 2, 4. 4위입니다. 자, 6위 한수바이오메드 22.97%. 김건진 부장님. 네. 결국 김건진 부장님이 네. 순위권에 종목을 하나 밀어넣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도 이게 예. 들어왔네요. 예, 졸탄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예. 예. 22.97% 상승률.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5위 실리콘투입니다. 네. 23.97% 상승률. 오, 이연석 대리의 종목. 황현희 씨. 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어, 그렇죠. 자, 4위. 아, 오늘 나오신 정태근 팀장. 역시 뭐 클라스가. 여유롭습니다. 네, 순위권에는 예. 항상 들어요. 그래요. 단 1위는 네. 못한다. 맞아요. 멤버가 그런 질문을 예. 좀 가지고 예. 있죠. 어쨌든 순위권에 또 들어왔습니다. 네. 대우 플러스 28.45%의 수익률 졸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정태근 팀장님 그렇습니다. 자, 3위 공개합니다. 3위, 네. 2위, 1위 공개하시죠. 3위 역시 정태근 팀장이에요. 야. 무관의 제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태근 팀장이 6월 달에 세 종목을 뭐 한꺼번에 밀어 넣은 적도 있었거든요. 네. 물론 한 종목은 이제 순위권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대단합니다. 네. 자, 3위 레이저셀 무려 43.59%의 상승. 3위가 이 정도예요. 저의 선택입니다. 야. 그 옆에 황현이죠. 예. 아,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예, 예. 어, 요즘 컨디션 좋아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자, 2위입니다. 큐렉소 49.55%의 야. 수익률. 이연석 대리의 종목 거의 네. 50%에 가까운 수익률이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데 1위가 있다죠. 하지만 게. 근데 조선내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와. 예. 무려 수익률이 80.5%. 이게 네. 가능한 수익률입니까? 저도 좀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상한가를 달리기 시작하더니 와. 막판에 대역전극을 하면서 1위로 치고 올라오는 이 모습. 야. 김민수 대표님의 아주 엄청난 수익률 기록. 역대 스타킹 최고죠. 최고의 수익률을 네. 한 달 안에 최고의 수익률 기록했죠. 이거 당분간 깨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조선내화였습니다. 네. 자, 이제 6월 달에 이제 스타킹이 졌고 이제는 네. 이제 7월 달이 시작했잖아요. 예,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 네. 달에는 또 이게 한 번 스타킹을 차지하면 연속으로 차지한 경우가 한 사람의 차장님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드물다는 얘기죠. 뭐 한 분밖에 안 계셨다는 얘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좀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의 종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께 여쭤보죠. 자, 날씨 여신. 어머? 네, 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들을 날씨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거웠던 햇볕과는 달리 국내 시장은 다소 흐린 하늘을 보였습니다. 그간 랠리를 보여왔던 인공지능 섹터도 오늘은 흐린 하늘을 보여왔고요. 건설업종은 세찬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오픈 AI의 챗 GPT가 인공지능 열풍을 일으켰고요. 엔비디아의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 뜨거운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자마자 인공지능 관련주가 주춤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요. 챗 GPT 월간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챗 GPT 트래픽은 전달보다 9.7% 감소했는데요. 이제는 AI 채팅에 대한 신선함이 떨어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건설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서 GS건설이 철근을 빠뜨리는 등 부실 시공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GS건설의 아파트를 뼈 없는 치킨에 빗대어서 순살자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토부는 GS건설의 전면 재시공을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GS건설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우려가 불거졌고요. 주가까지 또 한 번 끌어내려졌습니다. 주가뿐만 아니라 문제는 가장 큰 신뢰도의 타격이 갔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두운 하늘을 보였던 오늘의 두 섹터 살펴봤고요. 내일은 스타킹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태근 팀장님은 신스틸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오늘 14%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또 새내기 얼굴이시죠. 이주연 대표님은 동원금속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동원금속 요즘 뜨거운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오늘도 6%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면 두 종목의 하늘은 어떨지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얼굴을 이제 목요일을 채워주실 이주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아, 네, 뭐 저기 정말 재밌는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네네. 좀 괜찮은 종목들 시원시원하게 좀 뻗어갈 수 있는 종목들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재미있는 방송으로 소문나 있지만 네. 저희가 재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픔도 있고. 네. 네, 그렇죠. 예, 좋은 종목을 일단 기본적으로 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네네. 뭐 그것도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죠? 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정태근 주장님이 또 이주원 대표를 처음 보자마자 네.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 네. 공격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기스전이 난무한다고 뭐 그러면서 말이죠.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예. 예. 이주원 대표님께 여유롭게 아이고 네.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태근 대표님 그렇게 네. 뭐 저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정태근 팀장님? 네? 그런 얘기 해도 돼요? 뭐 어때요? 예. 우리끼리 얘기죠, 우리끼리. 아, 우리끼리 얘기입니까? 우리끼리 얘기 잘해요. 그리고 오늘 채팅 네. 금지입니다. 또 아까 보니까 채팅을 또 치고 있더라고. 네? 채팅 금지예요. 네. 네. 자꾸 자기 칭찬만 쓴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 생방송 중에 채팅 네. 금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종목 다 굉장히 좀 핫한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을 좀, 좀 볼지 네. 우리 날씨 여신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날씨 여신 오늘 무슨 종목부터 볼까요? 네, 요즘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원금속 가져와 주셨는데요. 엄청난 판매량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오랜 협력사인 동원금속입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서 도어 프레임부터 시트 프레임, 그리고 배터리 프레임 등 다양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은 3배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전용 배터리 케이스 시제품을 개발해서 고객사 테스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래 성장 동력까지 마련해 나아가고 있는 동원금속. 자세한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이 종목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좋은 종목입니까? 설명 다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네, 네. 자세하게.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 아, 그런가요? 자동차 부품이었죠. 네. 사실 하루나 이틀만 좀 빨리 초대를 해주셨어도 제가 저기 성우 하이텍을 네. 딱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 어제 성우 하이텍을 한창한 본부장이 소개를 해주고 와서 오늘 바로 26% 네. 상승.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네. 또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워낙에 그렇죠, 이제 괜찮은 종목이었고 뜨겁구나. 자동차 부품 섹터 단에서 이제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을 찾는다 하면 네. 성우 하이텍이 아마 뭐 탑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저평가돼 있는 게 저는 동원금속이다. 동원금속. 그렇게 예. 생각을 해요. 지금 앞에 성우 하이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제 8,500원, 500억 정도 됐었거든요. 오늘 8,500원이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8,500억 정도 됐는데 네네네. 오늘 시세 나오기 전에 이제 딱 그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1조 넘어갔을 텐데. 넘어갔죠. 예. 그 회사 시총 이제 조금 이렇게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이제
보고서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 이런 것들 다 나오죠. 그래서 좀 이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나올 전망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갖다 미리미리 조금 알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총이 1000억, 뭐 1500억 이렇게 좀 소형주들 지금 동원금속 같은 경우는 1500억입니다. 아, 네. 그렇게 크진 않군요. 네, 굉장히 네. 가벼운 종목인데 또 코스피 종목이에요, 특이하게. 오, 그래요? 그래서 지금 1000원대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살짝 뭐 900원 정도 동전주에서 시작해서 지금 3355원까지 오, 올라왔으니까 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 올라왔습니다. 아니, 지금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만큼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실적이 정말 좋은데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을 가파르게 하면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네. 해운주들 중에서 예전에 흠슬라라고 HMM. 네, 기억납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계속 상승해 그때 갔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때 아닙니까? 그렇죠. 오. 기억납니다. 네. 그런 흐름이 여기서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 2의 H&M처럼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 가능성이 있다. 높게 본다. 네. 네,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승 끝나는 상승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상승일 수도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오늘 성우 하이텍의 특이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네. 거의 뭐 오늘 시장을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래 대금이었는데 네. 그 이면에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 400만 주 정도 들어왔거든요. 기존의 이제 그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 300만 주 고 이상을 넘어갔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0만 주, 40만 주, 요 평균적으로 이제 그 정도가 나왔었는데 100만 주 이상이 터지면서 오늘 그런 이제 특별한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앞서서 이수페타시스의 흐름을 보면요, 신고가 돌파하고 넘어가는 시점에 딱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숏 스퀴즈 그러니까 공매도를 많이 쳐놨던 부분에 대한 숏 스퀴즈가 나오고 주가가 지금 뭐 이수페타시스 알다시피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 뭐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뭐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제가 계속 오늘 제가 성우 하이텍 들고 나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 제가 왜 그러냐 성우 하이텍을 얘기를 드리냐. 네. 성우 하이텍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자동차 철판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동원금속이 하고 있는 사업이 뼈대를 만듭니다. 아, 연관성이 있네요. 네. 오, 친척이네. 그러니까 네.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가 지금 차가 잘 팔리고 있어요. 누구나 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실적 잘 나오고 네. 있죠. 그런데 이거 팔려고 하면 얘네들이 철판 만들고 프레임 짜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우 하이텍에다가 우리 생산 계획이 이렇게 되니까 뭐 철판들 이렇게 만들어줘, 보내줘. 그러면 이제 딱 그걸 보내주면 레고처럼 이제 조립을 해서 파는 게 바로 현기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 이 뼈대가 없는데 뭐 철판 갖다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뼈대를 동원금속이 만든다. 네. 그리고 이제 도어 프레임이라고 해갖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네. 범퍼 빔이라고 해서 범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뼈대들을 다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 성우 하이텍 얘기 드렸던 부분도 컨센서스가 시총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대형주들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우 하이텍이 그냥 뭐 문짝을 만드는데 프레임 없이 거기다 갖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당연히 프레임 만들어야 됩니다. 연관성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성우 하이텍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 수치 당연히 동원금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기차로 바뀐다고 해도 네. 사실 뼈대를 안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철판이 있어야 되고 철판이 있어야 뼈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갑자기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게요 이러지는 않아요. 갑자기 그렇죠. 비닐로 다 할 수는 네. 없는 것이고 문짝 네, 그렇죠. 네. 없는 차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뚜껑 예. 없는 차는 있어도 문짝 없는 차는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성우 하이텍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수치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종목이지만 이렇게 이제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리포트가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
이 소중한 시간을 기업 탐방 다니면서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 다녀오신 겁니까? 아니죠. 다녀오신 것처럼 얘기를 하죠. 소중한 시간을 이분 뭡니까? 낭비할 수 없다. 새로운 캐릭터예요. 새로운 캐릭터, 뉴 캐릭터가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다녀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죠라고. 주변 분께는 전화를 했어요. 전화 드려가지고 제가 사실 좀 알림 소리를 했습니다. 알려달라. 오래된 주주인데 이제 매수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번 실적 어떤 것 같아요? 딱 이랬더니 그걸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려줘요. 그러니까 잘 되고 있어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듣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히 잘 되고 들었는 줄 알았어요. 뭐 큰 정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일상적인 통화를 하셨네요. 오늘 약간의 꽁트까지 보여주는 무슨 너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도 이제 별 얘기들을 이렇게 안 해주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판이 나오는데 뼈대가 없을 수 없다. 그렇지. 그러면 그거만큼 여기도 똑같이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계획을 가지고 주문을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시면 돼요. 성우 하이텍의 실적 증가치만큼 얘도 증가할 건데 3월이 결산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나온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이 분기 성장을 봤을 때는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 7월이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영업이익이 300억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멀티플 뭐 제조업들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줬다 해서 뭐 10배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소 시총이 한 3,000억 정도는 돼야 된다. 3,000억 돼야 된다. 근데 계속 실적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산업 전체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동원금속이 지금 우상향 하고 있고 섹터가 좋고 저평가되어 있으면 사야 된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분도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잘하시죠. 근데 사실 잘 듣고 보면은 일단 기업 탐방 안 갔다 오셨고 전화 통화했는데 별 내용 없었고 큰 정보 못 얻었고 큰 정보 못 얻고 이 정도로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성화이텍이나 현대전투의 수익이 엄청 좋다 보니까 그 밑으로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분명히 이 회사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반영이 돼서 굉장히 좀 크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 자, 그럼 여기서 정태근 팀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종목 갈지 안 갈지 OX로 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엑스입니다. X를 들려고. 역시 디스 전에 강해요. 그렇죠. 제가 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밑밥 가라는 거죠. 왜 X입니까? 왜 X예요? 저는 뭐지, 뭐 때문에 간다는지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 뵈서 이런 말 좀 죄송한데 김건희 부장님만 같이 모셔주시면 꽁트 잘하실 것 같아요. 그분하고 이제 코드가 맞는 거 처음 봐서 이런 말하기 죄송한데라고 다 얘기 다 해놓고 뭘 죄송한데까지 앞에 덧붙이고 얘기를 합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게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다. 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입니까? 뭐 현대차 협력사가 현대차 부품 만드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근데 지금 실적이 이제 와서 좋아진 게 아니고 작년 하반기부터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이번 6월달 와가지고 지금 거의 한 3배가 갔어요. 이번 6월달 와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떤 이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그런 걸 좀 기대했거든요. 아 맞지. 아까 뭐 전화 통화에서 실적에 대한 뭐 이런 거라든가. 너무 빠른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잖아. 다니고 지금 6월달에 맵습니다. 6월달에 지금 이런 상승 나오는 건 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그럼 그런 걸 좀 갖고 와서 얘기해 주시면 저도 혹해가지고 오 이럴 건데 이 회사가 뭐 차체 부품 만들고 그리고 지금 배터리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사 테스트 하고 있거든요. 배터리 케이스 같은 경우도 협력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성화이텍 세종공업 최근에 알맥이라든지 한전 라이트메탈 되게 많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아주 맵습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오늘 아주 신고식 제대로 치르시는 것 같아요. 청양고추를 그냥 씹어서 던져요. 이거 좀 셉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받아칠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그럼 뭐 성화이텍은 왜 올랐죠? 그렇죠. 어차피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다 비슷한 다 아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움직이는 거지. 어저께 이제 뭐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들이 늘었다, GM이 한 18% 출하량이 늘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뭐 지금이 어떤 장세냐하면 우리가 이제 2021년도부터 하락장을 겪었잖아요. 이게 10년 사이클의 폭락장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 속에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도 물어보는 거. 조금만 은봉이 나오고 조종이 나오면 무서워한다고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지금도 현금 비중을 막
많이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외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시장 사이클은 금융 장세가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풀었던 금융 장세가 왔고 금리를 올렸던 역금융 장세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바로 실적 장세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기댈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실적이다. 실적이 나오는 거. 그래서 실적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좋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도 기다리고 있는 분들 계시고 네. 네. 현대자동차 실적도 기다리는 분들 계시고 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손절가는 사실 좀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대응이 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실 거니까 네. 러프하게 2,900원 잡았습니다. 2,900원. 손절가까지는 여러분들이 내릴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목표가는 5,000원을 잡아놨는데 세게 잡았네요. 두 배예요 거의. 예. 아마 올 연말까지 만약에 예상대로 실적이 성우 아이텍의 증가폭만큼 이 친구도 나온다라고 네네. 했을 때는 지금 EPS 하고 퍼를 계산해봤을 때 굉장히 싼 겁니다. 만원 이상 넘어갈 오히려.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흠슬라 같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서 물론 올라갈 때 보면 차트 잠시 보시면 네, 아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차트를 못 볼 것 같아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2,000원단에서 잠시 쉬어갔던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네네네. 우상향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 알겠습니다. 아, 이분도 역시 정태근 팀장 못지않게 네. 말씀이 많으세요. 달병갑니다. 예, 차트까지 볼 뻔했습니다. 예, 예, 다 보여줄 뻔했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까지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음의 결정 내렸습니까? 전 이미 내렸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패스. 매수하겠습니다. 매수합니까? 예. 예. 성우 하이텍의 어떤 그런 길을 또 같이 간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저 회사 참치를 제가 또 좋아합니다. 아, 전혀 상관없는. 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져오신 이 동원금속이라는 종목이잖아요. 예, 예. 이게 참치캔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매수를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졸탄에 포트에 올려서 한 달 동안 수익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바로 다음 종목 알아보죠. 날씨 오신. 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신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훌쩍 넘긴 러우 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 재건 비용은 1200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우크라 재건 사업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섯 차례나 연장됐던 전기요금이 3분기에는 동결되면서 철강업계는 한시름 덜게 됐는데요. 철강업은 대표적인 전기 과다 사용 업종으로서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1원 인상될 때 연간 원가 부담은 200억 원가량 불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광물 수출 금지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신스틸 수혜주로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에서도 급등했던 신스틸,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예상했는데 네. 저 정태근 팀장이 이 종목 가져올 줄 알았어요. 왜요? 아니, 재건 관련이나 광물 관련해서 분명 뭔가 하나 좀 이슈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사실 네. 어제 그제 어제 오늘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이 종목 왠지 좀 냄새를 맡고 가져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스틸 특집입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오늘 네. 스틸의 날입니다. 금속과 네. 스틸의 대결. 아, 원래 가게 받은 이 종목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어쨌든 뭐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종목. 오늘 제가 저 우크라이나 재건의 주가 아니거든요. 주가 아니고 지금 이제 중국 갈륨하고 게르마늄 예, 이슈가 있잖아요. 예. 이슈가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상승한 이유가 없어요. 없어서 나름대로 좀 추론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마 그 갈륨하고 게르마늄 이슈 때문에 좀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갈륨하고 게르마늄뿐만 아니라 지금 흑연이라든지 이제 시토르라든지 이제 텅스텐까지 이제 수출 제한을 걸겠다라는 그런 그렇겠죠.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관영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이게 반도체랑 연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게 갈륨이 뭐냐면은 그 반도체 트랜지스터라고 그러잖아요.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그 트랜지스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규소 플러스 해가지고 갈륨을 이제 믹싱시켜가지고 이걸 참관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도 웨이퍼를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갈륨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이슈 때문에 반도체가 빠지면서 시장이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좀 참고를 좀 하시고.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면 갈륨하고 게륨이 어떻게 게르마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중요한데 요게 아연하고요. 알루미늄하고 재련하는 과정의 부산물로 요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세계 2위 그 업체 니르스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아연 재련 기업이에요. 네, 이 기업이 그 아연 용광로에서 이제 게르마늄하고 갈륨을 생산한 시설을 이제 설치하기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냐면은
아연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되게 되면은 이제 미국 쪽에 수의 80%가량이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네. 하는데,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 회사가 그 용융 아연 도금 강판을 만들고, 알루미늄 도금 강판을 만들고, 용융 아연 도금 강판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아연하고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이게 그 곡물 얘기 나오게 되면 사라지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연관성 때문에 이 회사가 아연 도금 강판 만드는 것 때문에 아마 아연에서 이제 게르마늄 그리고 갈륨을 뽑아내는데 그 이슈 때문에 아마 그렇죠. 엮여가지고 네.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광물 얘기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렇죠. 그 섹터가 네. 그런 흐름이겠죠. 그런 네. 것 때문에 이끌려서 네. 같이 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영민 씨 표정이 게르마늄 얘기하니까 무슨 뭐 사우나 네.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제 노골해지고 예. 아, 뭐 대피고 뭐 팔찌 목걸이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게르마늄. 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가는 광물. 아, 그 게르마늄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 게르마늄. 그 특수가스예요. 게르마늄. 특수가 쓰는 거 관심은 예. 아까 그 트랜지스터 만드는 그 기본 웨이퍼에 들어가는 그 장가전 공간은 가겠죠? 이쪽이? 이게 오늘 그래도 재무부 장관 만나긴 하는데 만나긴 하는데 이게 예. 쉽사리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쉽사리 안 끝날 것 같고 이 이슈가 예. 예전에 히토리 이슈 있었던 것처럼 아마 계속 조금 더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때 히토리 때도 무슨 머터리얼즈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노바텍은 제가 갔던 거고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터리얼. 유니온 머터리얼.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 막 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련해서. 아직 제가 볼 때는 올 화요일부터 이슈가 좀 시작이 됐는데 예. 제가 지금 안 끝났어요. 이제 정치적인 이슈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마 게르마늄 갈륨 이슈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종목이 있는데 그걸 못 가지고 대안을 가져왔는데 이게 그것도 이것도 그래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14%. 왜 많이 올랐어? 저 동화 분석 많이 올랐다고 그랬더니 14%. 두 배 이상 더 오른 걸 갖고 왔어. 앞뒤가 달라요, 말이. 예. 본인도 14%. 오늘 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예. 아까 차트를 봤어야 되는데 예. 차트가 동원금속은 직각으로 쓰고 있어요. 직각으로. 그래도, 예. 요즘 장이 가는 종목이 잘 가요. 아, 뭐 갈룸 말이긴 해요. 예. 요즘 종목 장세가. 그런데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꺾였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갈 것이다. 네. 오늘 그래서 그 첫 네. 상승을 오늘 보인 네.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돼요. 근데 저요 아까 막 근데 네. 만약에 예상대로 이준 대표님들 말대로 가잖아요. 네. 그럼 저게 올해 이번 달 1등 할 거예요. 아, 만약에 가기 시작하면. 가게 되면 저 종목 1등이에요. 근데 네. 그자 저는 매수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저기 그 당신 종목이랑 신경 쓰세요. 자꾸 삐숟가락 건지려고 그래요. 어디다 또 하나 더 올려서 던지려고 말이죠. 예.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오! 갑니다! 아이, 대인배시네요. 우리 대표님. 아이, 좀 멋지시네요. 왜 이게 갈 것 같습니까? 요새 가는 놈이 잘 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간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좋지 않으면서 이제 제가 장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보통 시장이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받을 때 어떤 헤지성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갈등 관련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잘하면 뭐 요 종목이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계속 하락 추세였는데 최근에 이제 6월 말쯤 해서 뭐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뭐 두 번 이렇게 들어오고 그쵸. 그리고 이제 한 4거래일 정도 횡보를 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오늘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종목이에요. 왜요? 신규 상장주에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다가 많이 맞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수익을 좀 많이 했고요. 오후장에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다 많이 하고 해피 엔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네. 좀 약간 도움을 받았던 네.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역으로 매기네요. 예. 사람 민망해지 역으로 자세히 들어보니까 대인배세요. 고수예요. 대인배에다가 돌려가기 돌려가기 약간 좀 들어봤다. 아니 큰 정보가 없었다고. 예. 자, 목표가 손절가 얘기로 네. 집에 가세요. 자, 목표가 네. 손절가 얘기해주세요. 예. 목표가 6,600원이고요. 6,600원. 그리고 손절가 5,200원. 5,200원. 네. 사실 솔직히 말씀해 저도 이 종목 오늘 좀 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오늘 좀 자세히 좀 들여다. 광물 이슈가 좀 워낙 크게 터져가지고 그리고 또 재무부 장관이랑 중국에서 당국과 만나니까 그 만나면 또 어떻게 좀 성사가 될지. 그럼 뭐 그때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갑자기 이 이슈가 섞이면서 만나서 Hey my friend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 그렇죠. 그것도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 그럼 미국에서도 AI나 이런 쪽 칩을 준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와.
나와야 될 텐데 사실 그러긴 쉽지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입니까? 자, 한번 결정해보시죠. 자, 하나, 둘, 셋, 매수! 오, 네. 황현희의 선택은 매수군요. 그렇습니다. 제 섹터에 담아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쉽사리 일단락 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네. 오를 것이다. 아, 오늘 너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좀 더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 포트에 담아서 한 달 동안 7월달 한 달 동안 수익률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처음 방송해 주신 이주현 대표님 너무 네. 재밌게 잘 들었어요. 아, 앞으로 스타킹의 활약이 엄청나실 것 같다는 느낌이 예, 예. 딱 듭니다. 팍팍. 예. 예. 아, 예. 스타, 아, 그 스타킹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예. 아, 예. 옛날 예. 무릎팍을 아, 팍팍을 네. 스타킹. 마지막 예, 예, 마지막에 무릎팍인데 예. 스타킹하고 헷갈리셨네요. 예, 마지막 예. 구정물을 뿌리고 있어요. 구정물을 막판에 생방 중에 구정물을 예, 고개 없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깔끔했는데 예, 어쨌든 다음 주도 좀 기대해 보겠고요. 정태희 팀장님 뭐 항상 네.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오늘도 좋은 정보 가져와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집에 들어가세요. 한현민 예, 씨도 다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분, 다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